야, 이거 아주 아따, 이거 날씨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아주 날씨가 기가 막혀요, 날씨가. 하늘 봐봐요, 하늘, 하늘. 하늘 좀 봐봐요, 날씨가 엄청나게 기가 막혀. 야, 참. 여러분들, 저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들 되시고, 저기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야, 이거 날씨가 아주 환장이요, 환장이요. 하늘 날씨 봐봐, 하늘. 하늘 엄청 좋아요, 날씨가 오늘. 야,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 아, 참.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아, 근데 저기 뭐냐. 요 며칠 동안 폭우가 엄청 심했잖아요. 막 침수되는 데도 있고, 막 침수, 막뭐 침수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쨌든 침수되는 데도 많았고, 서울 강남이며 뭐 인천 미추홀구며 뭐 아무튼 아주 그냥 물난리죠, 물난리, 물재앙, 아주 그냥 홍수. 이게 무슨 저기 노아의 방주 다시 그 시대로 온것 같아. 뭐 아무튼 저기 다들 저기 그 폭우에 운전하느라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 또 저기 오늘 날씨 엄청 좋으니까 다들 저기 뭐냐 안전운전 또 하시고, 또 기쁜 하루 되시고. 또 점심시간인데, 이제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인데, 나는 지금 아직 점심 생각이 없네. 아침에 많이 먹었거든. 아무튼 점심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무튼 다들 열심히, 오늘 맞다, 오늘 월급 날이구나. 아, 어떻게, 여러분들 월급 나왔습니까? 아, 벌써 월급 날이네. 오늘 12일이거든요. 왜냐면 내일하고 모레하고 지금 연달아서 빨간 날이야, 달려. 그래서 13, 내일은 토요일이지. 그 14일, 일요일이지. 그리고 15일 날, 그날 또 국경일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연달아 지금 그 휴일이 3일이네. 그래가지고 은행이 노니까 15일 날, 원래 15일 날이 월급 날인데, 지금 이 뭐냐 미리 나오는 거죠, 월급이 미리. 야, 그러니까 오늘 월급 날이에요, 12일 날. 15일 날이 저기 빨간 날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월급 날이니까 다들 저기 월급 또 기분 좋게 또 월급 받으시고, 또 아시죠? 월급 받으면은 그냥 흥청망청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 월급 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금, 저금! 저금! 저금해야지, 저금! 가족들이랑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저기 뭐냐,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저기 그 스테이크 좀 이렇게 쓸고, 그리고 저기 뭐냐, 영화 한편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금! 저금해야지, 저금!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요. 그리고 저금들 많이 하세요. 아셨죠? 저도 오늘 월급 나왔으니까 아무튼. 근데 아씨, 월급 이번 달에는 월급이 나와도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아, 저번에 지난달 7월 달에 저기 아들이랑 저기 수영장에서 아주 그냥 실컷 재밌게 노느라고 돈을 조금 많이 썼어. 돈을 조금 많이 써가지고, 아, 이번 달에는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뭐, 2, 30만 원이라도 일단 저금해야지, 뭐.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다음 달에 목돈이 또 크게 들어올 돈이 있거든. 다음 달에 목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는 저금을 많이 할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좀, 어쩔 수 없지 뭐. 남는 게 별로 없어도 뭐. 아이, 뭐 어쨌든, 아, 수고하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저기 이번 달에는 그냥 뭐 조금만 저금하고, 다음 달에 와장창 저금해야죠. 다음 달에 저기 목돈 많이 들어옵니다, 저.
들어올 돈이 많아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월급날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영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화이팅!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요 며칠 많이 힘들었죠? 날씨도, 저기 폭우도 심하고. 어쨌든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좋고, 화이팅 하시고요. 다들 힘내시고, 월급, 특히 월급날이니까 또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있다. 저기, 또 저기 비 소식이 또 있어요. 비 소식이 다음 주에 오늘 저기 새벽에 밥을 먹으면서 뉴스 보니까 다음 주에는 또 더 심한 폭우가 온대요. 요 며칠 그 폭우보다 더 심한 폭우, 더 강력한 폭우가 온다고 또 뉴스에 나오네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라고 하니까 다들 또 이제 폭우 또 더 강력한 게 오니까, 이게 그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다. 그 일기예보가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폭우 그 일기예보가 틀렸으면 좋겠네. 아무튼, 또 대비들 하시고, 또 마음 또, 이렇게 너무 긴장 풀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긴장은 하고 있어야 돼. 긴장 하시면서 그렇게 또 안전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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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저금!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스테이크! 자, 앞차 출발하네. 자, 저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출발해야겠습니다. 저도.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남았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은. 다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 안전운전 하세요. 여기까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